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멤버십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 만에 뵙네요. 제가 뉴욕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업로드를 못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여 계신 오픈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통해서만 소통을 간간히 했었습니다. 인터넷이 그닥 빠르지 않아서 영상 업로드는 꿈도 못 꾸고 호텔 와이파이도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 때문에 갔지만 이왕 간 김에 최대한 푹 쉬고 왔어요. 오랜만에 갔다 오니까 좋고, 뉴욕에 간 김에 우리 파월 형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월스트리트에 가서 황소상이랑 사진도 찍고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서 소녀상과 함께 멋진 포즈도 한번 취해보고,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고 관광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전에 뉴욕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뉴욕이란 도시가 엄청 크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정말 많거든요. 이번에 다 가본 것 같아요. 유람선도 타고 뉴욕에서 유명하다는 곳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일단 우리 파월 형님이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슬쩍 뭐 다음에 올릴 수 있다, 약간 밑밥을 깔았는데 그다지 임팩트가 없어졌어요. 파월 형님이 그동안 10번이나 연속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앞으로의 그 갭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내리는 선택이 더 크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파월의 금리 인상, 뭔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실적 대비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의외로 지금 나쁘지 않은 타이밍은 7월, 8월까지 해서 어닝 시즌이잖아요. 뭐 3개월마다 돌아오긴 하는데 엄청나게 뭐 빅 이슈라기보다는 3개월 단위 이슈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개월 단위 이슈에서는 지금이 저점에 있을 수도 있다. 컨센이 지난 1년의 조정장을 겪으면서, 하락장이라고 봐야지, 하락장을 겪으면서 컨센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정신 차리고 바짝 엎드린 느낌이 있잖아요, 컨센이.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개별 종목에 한해서는 그 컨센을 뛰어넘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표현될 수 있는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은 아마 반등을 좀 심심치 않게 제법 많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가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뭐 달리는 종목들 많잖아요. 뭐 포스코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잘 보시면은 6월이 원래는 코스피든 미국장이든 항상 안 좋은 장이잖아요, 6월이. 그래서 뭐 셀인 메이라는 말도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5월에서 한 9월, 최소한 혹은 5월에서 한 10월까지는 매집 구간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새로운 종목을 발굴을 하거나 제가 종목 교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즌이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은 종목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용의 단계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하이브가 달려줘서 좀 그나마 다행인 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7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6월을 지났기 때문에 7월, 8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컨센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컨센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어차피 제 종목만 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뭐 물론 멤버십 분들은 보유 종목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굳이 찾아보죠. 얼추 뭐 비슷하니까 보는 내용들이.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하이브 카카오 주주분들이 구독자이긴 하나, 종목이 제가 교체될 때마다 구독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거 보면 이게 너무 종목에 의해서만 구독자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 아닌 우려도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7월, 8월 해서
좀 재미를 볼 수도 있다. 근데 9월은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다. 혹은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올해 4월쯤에 말씀드렸잖아요. 5월부터 9월까지는 매집이다. 그죠? 그 얘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도 다시 제가 리마인드업 해드리는 거예요. 매년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3년 사이클, 뭐 5년 사이클, 10년 사이클 이렇게 막 있는데 뭐 너무 거시적 사이클은 의미가 없고 저는 어차피 스윙 투자하니까 6개월에서 1년짜리 스윙을 하니까 이 정도 사이클은 저에게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최대한 그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나마 관심 있는 종목을 파고 그 종목 중에서도 운용을 통해서 욕심내지 않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최대한 중위험, 중수익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저는 제 사견이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더 자주 뵙도록 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